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랙 감성 시스템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10. 블랙, 앤디 블랙 500개야. 아우, 전부 블랙이에요. 이 네이밍까지 블랙이에요. 지피는 9700K 벌크. 사용되려면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제가 원래 이 도미가 되게 오래된 제품이에요. 이 도미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한때 커뮤니티에서 부의 상징 메모리였어. 부의 상징 메모리. 진짜 이게 바로 부의 상징 메모리였어요. 지금 봐도 사실 어떤 앱보다 더 이뻐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 도미는 지금 현재 RGB도 있지만 얘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정말 부의 상징 메모리가 맞습니다. 얘는 순행 컬러에서 이걸로 바꿀 거예요. 프로젝터 디자인 S이다. 그 다음에 개인워드 D&D 컴퓨터 유통하는 개인워드 피닉스예요. 이게 이것도 이제 컨셉에 맞춰서 블랙 시스템 구상을 하려고 여러가지 모델 많은데 이 제품 구했어요. Z390 이스트림 4. 자, 보드에 CPU를 결합 9700K.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거 살 때 당시에는 50만 얼마 했어요. 60만 다 됐어요. 자, 프리탈입니다. 와, 케이스. 이야, 블랙블랙하네요. 블랙블랙해. 저도 이런 시스템 좋아해요. 되게. 그래도 LED 있어. LED 있다. 자, 전원. 이게 바로 매력이지. 이게 바로 매력이지. 이거지. 살짝 보이는 LED. 이게 바로 매력이에요. 전원 켭니다. 이게 바로 매력 아닙니까?
고급이네요. 고급. 이야, 고급죠. 꼭 RGB만 이쁜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이쁜 거야. 이런 애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비닐 살짝 까볼게요. 고급지죠? 자, 유튜브 종료하겠습니다.